요즘에는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난 한 몇 주 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걸 막 찾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도저히 그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민망하지만 선배님들 찬양을 딱 끊고 찬양을 못 부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들어서 그냥 고백하는 이런 찬양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몇 마디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계속 웃다가고 이거 어떻게 부르지 계속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점점 찬양이 가사가 무거워지면서 참 살기가 힘듭니다.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정경호 목사님 만드신 가사는 아마 내용이 뿐만 아니라 우리 저의 전인적인 삶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예를 들어 죄의 문제나 아니면 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많이 껄끄러운 분이 있다면 이 노래는 정말 고문일 겁니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또 외치라니 얼마나 고문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찬양하는군요. 아, 인생이다구나. 그래서 가사가 되게 쉬운 노래지만 오늘 우리 광신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창호 선생님, 창호 선생님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아주 젊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2세가 나왔어요. 새끼를 이제 키워봐야 알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제 뭐 맞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라. 이제 얘가 이제 막 울면서 잠도 못 잡아야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지. 우리 창호 선생님 오늘 근데 얘기 나서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아들이 딸이에요? 딸입니다. 하나님. 아,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자, 우리 시간 내용이 준비되었는데 정원장님, 총대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막 잘난 짓을 할 거예요. 악기를 한 번씩 연주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함춘호 선생님 계셔갖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괴롭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아버지 앞에서 저놈들은 아들같이 그런 마음 해야죠. 자, 내용이 준비를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주 찬양이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